안녕하세요, 고블린 여러분. 오늘 리뷰할 것은 스타벅스 다이어리입니다. 리뷰가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.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올해도 또 득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밤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씩 라떼를 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. 그러면은 자, 첫 장. 이 다이어리를 돌려주시는 분께 저는 스티커. 모듬 스티커.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. 이거 증정. 아무도 안 돌려주겠죠? 그리고 커피는 두 잔. 그리고 이제 이게 루틴 관리 다이어리입니다. 나의 목표, 매일 실천하기 성과 기록, 그리고 월별 달력, 그리고 데일리 스케줄. 루틴 체크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아마 블랙 저널의 그런 헤비 트래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활용을 하고,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제 거라는 그림, 고성삼 그림을 쓰고 싶은 말. 미리 생각을 해뒀는데 2021년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정신적으로 승리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2021년 소외해 않고 3. 와, 하나 맞겠지? 여기
사인. 또 사인도 정확하거든요. 세상에서 제일 뺏기기 쉬운 사인이. 외국인들도 뺏길 수 있어요. 오늘이 2021년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